이 흐름을 잘 읽어야 하는데. 네. 네. 그리고 또 타겟 이어서 또 다른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교통편을 제가 또 말씀을 네. 드릴게요. 뭐, 아까 이제 뭐 테슬라니, 뭐 포드니, GM인지 말씀을 네. 드렸는데, 우버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우버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한국에서는. 아, 아시죠? 네. 네. 그리고 특정 몇몇 분들은 또안 좋은 기억들이 있어요. 우버는 사실은 네. 그 비상장 주식이 2016년, 15년, 16년도에 비상장, 우버 비상장 주식이 한국에 많이 들어왔었어요. 아, 예, 그랬군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사모펀드로 해서 많이 투자를 했었어요. 네. 개인분들도 네. 하시고.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은 지금 그 IPO 되는 시장에 이 전형적인 가격 흐름을 보면은 프라이빗 에쿼티라든지 벤처 하는 데서 이미 상장정에 밸류에이션은 자기네들이 다 좋은 건다 차지해. 왜냐면 들어가서 7년씩 묵혔다가 팔잖아요. 네. 상장을 시키는데 이미 밸류에이션은 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IPO 시키고 자기네들은 빠지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타격은 누가 받느냐면은 개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 아니면 뒤에 들어간 공모에 들어간 투자자들이 다 그거를 받는 거예요. 네. 이런 스토리들이 있는데 우버도 IPO 전에 비상장 주식들이 한국에 상당 수백억이 들어왔었어요. 아하.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안 좋은 아픈 촉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하시자마자 주가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IPO가 되면은 이거를 그냥 팔고 나와야 되는데 네. IPO가 됐는데 우버 주가를 보면은 올랐다가 바로 바로 떨어집니다. 빠졌죠. 떨어지고 나서 거의 6개월, 9개월간의 긴 잠복기를 거쳐요. 네. 그러고 나서 상승을 해서 실질적으로 IPO 가격보다는 올라서 했어요. 이제 살만하다 했는데, 근데 코로나가 또탁 터져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주가를 보시면 다시 또 바닥으로 쭉 네. 깔고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버의 히스토리를 보면은 결국은 우버도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바꾸는 프로덕트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꾸는 프로덕트들이 나와야지 실질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되고 크게 상승하는 물건, 그 주식들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스턴 공항에 한 3년 전에 갔는데 네. 공항에 딱 내려서 저는 그냥 택시를 타려고 택시 승강대에 있었어요. 저 빼고 몇명 없었어요. 택시만 많아요. 그래서 저는 택시를 수월하게 탔는데 네. 제 앞에 있는 분들은 뭘 기다리고 있었냐? 우버하고 리프트를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양상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택시를 떠나서 우버하고 리프트로 가는 공유 자동차 세계로 넘어가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적인 양상을 보게 되면 결국은 사람들이 택시라고 하는 편리함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최근에는 핸드폰으로 목적지 정하고 핸드폰으로 결제해서 택시나 이런 데 타서도 결국은 드라이버하고 얘기를 안 해도 되고 네. 또 조용하게 자기 시간 가지고 내렸을 때 감사합니다 그러고 내리기만 하면 네. 결제도 필요 없고 그렇죠. 택시는 다 결제를 해야 되거든요. 네. 팁도 또 따로 줘야 되고 네. 불편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들이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근데 저기 그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우버도 리프트도 그렇고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작년부터 백신이 보급이 되고 우버도 그렇고 그다음에 리프트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드라이버들을 채용하는 숫자가 점점 네.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 포인트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버도 보면은 우리나라 뭐 배민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우버 이츠가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우버 이츠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뭐 도어대시처럼 이렇게 하는 이 딜리버리 서비스를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 비즈니스가 출시를 해놓고 계속 손실을 보고 네.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 분기부터 후반기 분기부터 브레이크이븐을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자, 코로나가 실질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지만은 보는 포인트는 데스레이, 사람이 죽어나가는 숫자들은 실질적으로 계속 선진국에서는 계속 줄어들고 줄어들고 있으니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코로나랑 같이 사는 그런 피리어드로 넘어가고 네. 있고, 흔히 얘기하는 위드 코로나 그렇죠. 위드 시대. 코로나 시대로 네. 넘어가는 거고, 보스턴이나 뉴욕에서도 일반 직장인들은 이미 다 출근을 하기 시작했고, 네. 학교도 최근에 12월 달에 아이들이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니까는 버추얼로 다시 돌리긴 네. 했지만은 결국은 학교도 다 오프 캠퍼스를 하고 있고, 네. 그러면 결국은 우버나 리프트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올해는 수익성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네. 보는 거죠. 자, 이 관점에서 또 보는 거는 그러면은 비행기하고 트래블하고 연관을 시키는 네.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비행기 업종에서 보면은 사실은 비행기의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이 파일럿하고 스튜어디어스를 못 구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네. 이번 지난 연말에도 보면은 추가 근무를 하는 사람들한테 추가 근무 수당을 엄청 많이 줬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 명, 6천 명씩 네. 모자라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자동차를 몰 수 있는 사람들은 성인이면 거의 다 대부분 그렇죠. 몰 수가 있어요. 미국은 특히나 네. 더. 그렇기 때문에 우버하고 리프트가 올라오는 속도가 이 항공사가 올라오는 속도들보다는 훨씬 더 빠르지 않겠나 네, 그렇게 네. 지금 보고 있어요. 네. 상식적인 선에서. 그러면은 우버가 실질적으로 이 승객을 태워서 나오는 수익성하고 우버이츠에서 나오는 수익성하고 보면은 이제는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종목이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마진을 보자. 네, 네. 마진이 점점 상승하고 큰 폭으로 남는 업종이 살아남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네. 보는 건 22년도에는 우버가 아마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